할까요? 우리가 법규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죠. 그래서 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는 우리는 이것을 민법상의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 민법상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나눈 것이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라고 한다?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조와 관계가 있느냐? 강행규정. 103조와 관계가 없느냐? 임의규정.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을 나누죠. 이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요, 행정법상으로는 뭐라고 한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인과 개인 1대1의 관계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이다. 대표적인 말은 뭐죠? 민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민법이요. 그 다음에 국가죠. 국가 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상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뭐라 한다?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법.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법이든 사법이든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법상으로는 효력규정이든 단속규정이든 법을 위반하면 공법상으로는 무조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법상으로 1대1 관계에서는 유효냐 무효냐, 그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런 경우는 사법상 개인 1대1의 관계는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런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사법상 1대1의 관계에서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는데, 이 효력규정을 위반하면은 사법상으로 무효가 되고, 단속규정을 위반하면은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 판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그래. 근데 우리 방금 몇 번 했죠? 강행법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강행법규는 효력규정하고 뭐하고요? 단속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다 이런 말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때의 판례가 말하는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효력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규정인가, 이것을 암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 초과 중개 수수료죠. 그래서 한도액을 초과하죠. 이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초과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 뭐죠? 송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걸 변호사법 위반이죠.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에 해당하는 업을, 뭐죠?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그 사무를요, 업으로 진행하죠. 그런 경우는 뭐란다? 법무사법 위반. 알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호사 아닌 자, 이게 키워드고, 초과 중개 수수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고,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되죠. 강행 법규에 위반이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때 무효일 때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그 무효는 전체가 다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니은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 너무나 높게 이자를 했다 이 말이죠. 부정 초과 중개 수수료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은 위반되는 부분이 뭐냐? 위반되는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이요. 초과되는 부분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항상 여러분 봐봐요. 주무관 처가,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요,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효력 규정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알겠죠? 이런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효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사항이죠? 명의사항은 우리 실명법 제4조. 제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제3조 제1항은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4조 제1항은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한다고? 명의신탁약정은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가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허가? 우리 허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나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이다. 이렇게. 효력규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주택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즘 그 아파트가 다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러분 뭐를 하느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1년 안에 아마 여러분요 앞으로 한 3년 뒤에 정도는요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왜냐면 지금 다 PF 안 돼가지고 다 건물들이 다 못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분 차를 봐봐. 차가 앞에 사는 사람 딱 멋져. 사고 나서 그러면 쭉 밀렸다가 다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임대주택 있죠. 이 임대주택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조합.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협동조합이란 뭐예요? 서로가 조금씩 없이 십시일반으로 상부상규에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의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 여기 지금 90년 1월 1일이다. 90년 1월 1일부터 10년이니까 2000년 1월 1일까지. 2000년 1월 1일까지요. 임대료가 있죠. 임대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다. 그럼 2억 5천이면 이 2억 5천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되는데 이 중에서 허그 같은 데서 이제 보증해 주니까 보통 80%가 대출 나고 신용 좋은 사람은 95%도 남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억 5천을 분양을 받죠. 아주 그 싸죠. 일반 분양보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은 이대로 있는 거야.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그러고 나서 1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2억 5천이 매매 대금이 돼가지고 내가 소유자가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협동조합형. 그런데 이게 아닌 것은 뭐냐면 다른 임대 아파트는 뭐가 되냐. 내가 받을 때는 90년 1월 1일에 2억 5천을 받았다. 2억 5천. 2억 5천을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2000년 1월 1일 날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을 때는 물건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되냐? 플러스요. 2억 정도 이렇게 1억 5천 정도 이렇게 더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훨씬 더 큰 뭐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협동조합형, 장기 임대 아파트. 이것을 이제 지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좋냐? 그냥 2억 5천에 그냥 분양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예요? 나는 임차인이에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임차하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종합소득세 내가 소득세 내야 안 내? 안 내요. 아무것도. 난 그냥 임차인 월세 사는 거라니까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을 협동조합형, 장기임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장기임대 아파트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분양가 산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분양가 산정을 안 하면 이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죠. 어디에요? 그 봉황? 부영. 부영 그 닭 두 마리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 그 회사에서 뭐를 했냐면요. 작년인가요? 분양을, 임대 분양을, 장기 임대에서 분양을 하면서 가격을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얼마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자기 멋대로 이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해져 있어. 어떻게요? 임대주택법상 보면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거기는 분양 산정 가격 기준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가 땅값이 워낙 건물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맞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임대아파트에서 왜 살았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리고 그때 아마 한 2억 얼마씩 아마 더 초과 분담금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정 기준을 초과하죠. 그럼 그 초과한 범위 내에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분양 전환할 때 임대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저기 어디도 뭐 월산인가 어디도 또 분양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있어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되겠죠. 그럼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얼마 추가 분담금 자기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형은요 그런 거 산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맹점은 토지를 확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합원부터 무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서 뭘 알아봐야 돼요? 협동조합은 좋긴 다 좋아. 다 좋은데 가장 무조건 물어봐야 돼. 뭐가 있느냐 안 되느냐. 토지 확보 됐느냐. 등기부 내놔라. 알겠죠? 토지 확보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토지 확보가 안 되겠다. 만약에 사용 승낙서라도 받아야 돼. 토지 사용 승낙. 이게라도 없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지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무조건 토지 사용 승낙이 있으면 안 돼.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토지 확보가 안 되었으면 그건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협동조합형 이거 할 때는 가장 무조건 뭘 물어본다. 토지 확보 됐느냐. 이걸 물어봐. 우선 이해됐죠?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락행이라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이죠? 우리 보통 선불금 받아야지 가서 얼굴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돈 받은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잖아요. 선량한 풍속.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보험, 타인을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생명보험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여러분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타인의 동의는 계약 체결 당시에요. 체결 당시 서면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죠? 그러면 그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효. 우선 알겠죠? 자, 미성년자의 법률에 의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죠?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그것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래, 너는 미성년자인데 니네 아버지 동의 없이 그냥 우리 하기로 하자. 돼, 안 돼? 안 된다.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재밌는 말이죠. 티극 같은 거 뭐예요? 재밌는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퇴직금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을 미리 포기해. 미리 포기? 돼, 안 돼? 안 돼. 근데 퇴직 후에 포기해. 퇴직 후에.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정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냐. 퇴직하여.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뭐죠? 사용자 그러죠. 당신 퇴직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퇴직금 안 받았고 계속 일할게.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근로자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을 볼모로 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 퇴직한 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PB예요. 농지법. 우리가 농지에 임대를 금지했죠. 임대금지. 농지에 임대는 안 되죠? 그 금지한 거 원칙적으로 아주 예외된 건 빼고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알겠죠? 농지에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 뭐 작용할 수 없거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죠? 그것 빼고는 원래 임대가 안 돼. 농지는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전세권. 전세권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임대는 예외적으로 되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다. 아주 이건 중요해. 알겠죠?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다른 시험에 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뭐가 되죠? 그것은 무효죠? 그럼 이런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말이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효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건 추행이 된다, 안 된다? 추행 안 되죠. 그래서 추행 안 되는 것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추행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전부가. 따라서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전부가 무효니까.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아시겠죠?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단속 규정이죠. 여러분, 단속 규정은 뭐가 있어요? 단속 규정은 이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안 되니까 암기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허가 없이 음식점 숙박업. 허가 없이 음식점 숙박업. 이것은요, 이것은 뭐라고 한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죠?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국민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이 뭐라고 하냐면 적법성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적법성은 특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느 것이 강행 규정이고 어느 것이 임의 규정인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